들어가자. 잠깐만. 안 되겠어. 뭐?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야?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못 들어가겠어. 아우, 밥이나 한 끼 먹자면서 왜 이렇게 좋은 데로 와, 돈 아깝게. 당신한테 제대로 밥 한 끼 사줘본 적이 없잖아. 마지막인데 근사한 데서 먹자고. 마지막? 우리가 왜 마지막이야? 아니,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잘하자. 요즘은 이혼 숙려 제도라는 게 있어서 법원에서 이것저것 자세히 묻고 그런다더라. 우리가 위장 이혼하는 거 절대 의심받지 못하게 마음 독하게 먹자고. 알았어. 이 나오님이가 누구야? 링 밖에선 아무리 쫄아도 링 안에 들어서면 한 방에 끝내는 여자야. 여보, 우리 약속해. 허튼데 돈 안 쓰고 허리띠 졸라 매기로. 1년 안에 당신 빚 다 갚고 우리 부부 다시 합치는 거로. 그럼 당연하지. 우리 서로 몸은 떨어져 살아도 마음만은 변치 않기? 당연하지.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각서 한 장 쓰자. 각서? 우리 부부 1년 안에 다시 합친다는 그런 각서. 1년은 잠깐이다. 잠깐이니까 이 안 물고 돈 벌자. 당신 빚 다 갚으면 우리 가족 다시 합친다. 그런 각서. 꼭 써야겠어? 앞으로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기운 내려고 그래. 이혼 끝내고 짐 챙겨서 7시까지 집에 갈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혜진아 씨, 오늘 팀 회식이던데 안 가요? 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전 이만. 웬일이야? 그런데 길에 쓰고 가서 어필하는 여자가? 그래, 김재광. 오늘부로 이제 온전히 내 거다 이거지? 10분도 안 걸리네. 당신이랑 부부로 산 지 딱 10년인데 이혼하는 데는 10분도 안 걸려. 그러게.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서늘하지? 가짜 이혼하는데도 마음이 이런데 진짜 이혼하는 부부들 마음은 오죽할까? 사람들 보는데 왜 이래? 우리 방금 이혼했어. 오늘만, 어? 잠시만. 진작 이렇게 좀 잡을 걸. 위장 이혼한 거 알면 걱정할 테니까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자. 그래, 식구들한테는 좋은 일로 헤어지는 거라고 하자, 어? 너랑 살면서 이런 상차림은 처음 본다. 예, 앉으세요. 그래, 그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여? 어? 아, 웬 상일이 꽉 찼어? 오늘 무슨 날이냐? 아니, 무슨 날이어도 그렇지. 이게 다 얼마여? 이야, 누나, 이게 웬 사내진미, 고량진미, 진수성찬이야? 혹시 오늘 환갑이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환갑이겠어요? 저기, 실은 오늘 중대 발표가 있거든요. 저기, 그동안 우리 경매집 날라가서 모두들 우울해하셨죠? 그 우울한 소식 날려버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기, 이가요? 그게 교수가 됐어요, 교수. 꿈에 그리던 교수가 됐어요.
있다고요. 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해냈구나. 아이고, 축하하네. 어? 김 교수 축하해요.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드디어 해냈어. 아이고, 잘했어, 사위. 이야, 명, 축하해요. 이거 상다리 부러지만 하네. 그런데 그게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제주도? 제주도 무슨데요? 아니 그럼 집에서 어떻게 다녀? 아, 그 제주도에서 지내야죠 이제.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사히 이혼하고 7시까지 오겠다던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냐? 그 먼 데로 혼자가 산다니. 그럼 나는? 어머니는 여기서 사랑이 봐주셔야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너도 없는 이곳에서 아들도 없는 이곳에서. 아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얘 안 돼. 나는 못 살아. 나 데려가. 그게 안 돼. 그 교수들 기숙사가 따로 있어서 와도 엄마랑 같이 못 살아. 아니 방을 따로 얻으면 되지. 아니 제주도에 내 몸뚱아리 하나 놓일 데 없을까 봐서. 기숙사에서 같이 못 살면 그 근방이라도 방을 얻어서 가까이 살 거야. 아니 아들도 없는 사돈댁에 나 혼자 덜렁 여기 두고 간다는 게 말이 돼? 아유 사돈, 누가 사돈 잡아먹는데요? 마누라랑 자식까지 여기다 다 두고 가는 마당에 왜 이리 호들갑이세요? 아니 그나저나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자네 진짜로 교수 돼서 제주도에 가는 거요? 아, 저 그... 언니 당분간만이에요. 이이도 자주 올라올 거고요. 저랑 여기서 살아요. 저 잠시만요. 저 학교에서 연락이. 여보세요? 어디야? 왜 안 와? 그게 나 아직 집이야. 집? 왜 여태 거기야? 7시까지 오기로 했잖아. 그게 와이프가 마지막 밤이라고 같이 자고 해서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연락한다는 거 깜빡했어. 뭐? 와이프가 같이 자고 해서 못 온다고? 와이프는 누가 당신 와이프야? 이혼했잖아. 이혼했는데 와이프는 무슨 와이프? 그리고 나하고 먼저 약속 아니었어? 중요한 회식도 다 깨고 와서 자기 오기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이프 때문에 못 온다고? 불쌍하잖아요 엄마. 불쌍? 그렇게 불쌍한데 이혼은 왜 했어? 천년만년 끌어안고 살지 이혼은 왜 했냐고. 당장 와. 10시까지 안 오면 내가 갈 거야. 알았어? 아, 좀 봐줘. 오늘이 그냥 날이야? 나도 가족들하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딸애하고 눈 한번 맞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누구니? 예. 네. 아니요. 학교 사람이요. 재강아. 하나뿐인 내 아들아. 엄마 안 버릴 거지?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너하고 살고 싶어서 시골집 정리하고 여기 올라왔는데